코스라고 아예, LLM 엔지니어 코스라고 저기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왼쪽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LLM을 어떻게 하면 모델을 만드느냐에 이제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구축하고 프리트레이닝부터 해서 파인튜닝과 이제 이밸류에이션, LLHF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LLM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뭘 쓴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쭉 관심사를 모아둔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기존에 당연히 저 일반적으로 NLP 하시던 분들이 하던 테크닉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그 최단 기간으로 빨리 가려면 이런 것들만 배워라 하고 뽑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에 하시던 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아를만큼 하고, 저 RLHF 빼고는 사실 뭐다 전에 어떻게 보면 다뤘던 뭐 파인튜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니까요. 아, 목이 가네. 잠깐 창문 좀 바꿔야 할게요. 저 추워요. 잠시만. 라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오른쪽 거에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해서 가겠다. 그 말인즉슨 뭔가 모델 같은 거를 파인튜닝하고 그뭐 프리트레이닝 이런 것까지 안 가고 그 앞에 두 단계인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라그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그 라이즈 오브 AI 엔지니어라는 되게 유명한 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 요지는 이제 상용 LLM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잔뜩 모으고 모델을 학습시켜야지 현실에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LLM 가지고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이제 데이터 모아서 그 확장 가능한 어떤 모델을 실험해 보고,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게 바뀌었다. 그, 이 담론 덕분에 이제 LLM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제 롱테일 문제들, 뭔가 예전에는 모델 학습시키는 비용이 너무 커서 도전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게 해 돼요. 그만큼 그냥 기본에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간단하게 LLM 배워가지고 대충 그 잔뼈가 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80%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내고 이런 그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게 아마 이제 스타트업 개발 메타였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죠. 그래서 요거 덕택에 우리가 아까 봤던 로드맵에서 좌측 거를 안 우측 거, 즉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어떻게 하면 이한테 똑바로 일을 시키나, 이미 학습되고 잘하고 있는 태스크를 잘 시키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라그 가지고 이제 정확도, 나한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넣느냐, 요거의 중요도가 이렇게 확 부각된 게 이제 지금까지의 세상이 변한 모습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파인튜닝,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는 파인튜닝부터 해가지고 이제 NLP 기초를 간단하게 다룬 거지만, 그 거를 넘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LLM을 잘 활용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앞단계 일들을 해볼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한 거죠.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그룹은 좀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엔지니어들을 제가 이번에 초청도 했고 이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경우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어떤 프로덕트 지향적인 사고를 이제 개발자분들 보면은 이제 그냥 요구사항 있고 그 체크박스 이렇게 하고 원하는 피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CTO 같은 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제 앱과 그 지금 기술 가지고 뭘 만들어서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시즌 2 시작 때부터.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발견하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LLM 시대, 이제 AI 시대의 개발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평소에도 저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이제 AI를 시작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정신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사람들의 어떤 뭔가 판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 내용 뭐 보면은 이제 프로덕트 지향적인 개발자라는 게 뭔가 사업을 이렇게 차리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꼭 그렇게 뭔가 인디해킹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개발자이고 풀스택이긴 하지만 그 뭔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한발더 나아가서 프로덕트 매니저나 어떤 그 프로덕트 오너가 하는 그런 것까지 기획까지 내가 거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바니어가 뭐냐? 플랫폼. 이거는 외부 고객을 상대로 뭔가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그 지칭하는 뭔가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게 와르르 처리하고 예전에 하던 백엔드 중에서도 진짜 깊숙이 뭔가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뭐 디스코드 이런 데에서 뭔가 이제 뭐 DB 시스템 다루면서 정말 그이 거대한 어떤 서비스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인프라를 담당 그런 그 친구들이 이제 플랫폼 엔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프론트랑 백이 완전히 언어적으로 프론트 하던 사람들은 뭐 백에서 하던 거를 전혀 모르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프론트 하는 사람들도 그냥 백단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뭐 API 같은 거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통신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거에 필요한 어떤 백엔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백엔드에서 일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거 뭔가 리포트 페이지나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면 만들 충분히 할수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프론트 백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스터머 페이싱한 부분을 잘라내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진짜 딥한 거 하는 친구들을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약간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뭔가 트랙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화두에 계속 오래 그러니까 디스콰이어에서도 프로덕트 엔지니어 뽑는다 뭐 이런 공고가 올라올 정도니까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용어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 여기 링크들 보시면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사상이 뭐가 담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 그 가짜안에서 조금 이제 대학원 나오신 분들하고 약간 그 개발하면서 이거 들어오신 분들 좀 접근 방법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가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박사 출신의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다 배우고 이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딜리버할 수 있는 뭔가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느리고 재미없고 그리고 그거 배우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방법으로 갈 필요인데 이미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 방법만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소모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게 어떤 게 낫냐 해가지고.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솔루션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타겟티드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이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훈련 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수학과 이론 같은 거를 다 배운 다음에 요거를 뒤에 이렇게 늦게 할 필요는 오히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같은 게다 이렇게 개발이 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블랙박스로 둔 채로 뭔가 만드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 상황에서 이거 앞에 거를 이렇게 배우느라고 흥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취업적인 거에 갇혀가지고 이제 시간을 낭비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어떤 배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뭔가 판이 한번 쫙 바뀌는 이런 지식의 반감기가 오면은 어차피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더 이상 그 학교에서 배운 게 적용되지 않는 세상으로 갔다는 그래서 여기 아티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추구하는 스터디를 만들어 가고자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습의 약간 뭔가 뭐라 그러지 커리큘럼이라 그러나, 어떤 학습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런 그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그림도 있고 정성스럽게 썼는데 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게요. 혼자 하면 잘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냥 공부, 아, 이거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서로 챙겨주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고, 어떻게 모여야 되냐면, 2번부터 먼저 얘기하면 좀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안 친해지고, 약간 와가지고 공부만 같이 하고 가면은, 그냥 공부하는 것까진 좋은데, 약간 어카운터빌리티나, 그냥 이거 하다가 뭐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그만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끊고, 아, 저 그만할게요, 빠이 하고 이렇게 나가도 전혀 이제 때가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찬란님이 이제 출석 같은 거 이제 두잖아요. 몇 퍼센트까지만 수료 이런 걸 주겠다 이렇게. 그런 강제로라도 이제 둬야지 사람 그 오니까 만들어 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오래가는 모임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기 때문에 와서 하는 그런 구조가 제가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또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 굳이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또 약간 밥 먹는 시간도 가지고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약간 이제 온보딩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네. 이게 처음엔 없었는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출석은 꼭 성실하게 빠지고 해주는 그런 거를 규칙을 만들었고요. 사실 뭐좀 개발이 잘안 돼가지고 아 하다 망했 발표할 때 들었는데 사실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좀 부끄럽고 만 거지. 근데 그래서 개발하는 게 이제 좀 밀리고 티켓이 잘안 넘어가거나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매주 와가지고 조금씩 뭐라도 하려고 시도는 해야 된다.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스터디 전으로 모가코를 하려고 해봤는데 시간이 짧고 너무 늦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래서 단톡방 보면은 좀 하셨지만 원하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냐 모가코 하면서 그냥 그때 이제 이번 주치 할 공부 이렇게 쳐내고 그걸 티켓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약간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공덕이나 뭐 이런 다른 데 장소 잡아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고 가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꼭 여기 분들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분들 와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카운터빌리티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깅인데 그 우리가 기업에 잔디 심는다는 게 애초에 그 로깅이잖아요. 내가 이제 뭔가 이만큼 만들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증거를 조금씩 남겨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잔디 색깔을 보면서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공부한 내용 같은 거 내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적는데요. 그것들을 쭉쭉 모아놓고 이제 내가 아 뭔가 하고 있구나 게으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난 한달 동안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게으르면 찔리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로그를 남기고 우리가 서로서로 보여주면서 아 약간 나 자신의 약간 거는 나 이만큼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이제 공부를 안 하려는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너칭하려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같이 만들고 다음 거는 이제 브랜딩과 관련된데요. 이번에 왜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 가짜연에서 후기 세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이거 굉장히 대찬성합니다. 애초에 저는 그 이거를 너무 저도 너무 게으르고 사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일단 미뤄놓고 지난 시즌에 이거 하자 우리 마지막에 최종 발표한 거 가지고 제가 이제 힘들어서 아, 다음에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이번엔 진짜 꼭 하자라는 다짐의 의미로 여기다 적어놓고 그래서 이거 영상을 제가 한번 잠깐이지만 아씨 네 15분은커녕 꼭 남았네요.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도 이거는 왜 우리가 빌드 인 퍼블릭이란 말이 중얼거리는지 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다. 아, 잘한다.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가. 이딴 건 없... AI 트랙 장고 건너뛰게 할게요. 그 영상 혹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쪽 예, 여기는 잘 나오겠지만 되고 있어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틀어볼게요. CC Meet Bob. Bob is an exceptionally average guy. 응급하게 밥좀 먹이고 예. 거기 멀티탭 있거든요. 그 하나만 좀 꽂아서 갖다 주시면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우당탕탕 기짠심. 불편하네. 아, 감사합니다. 내 충전기는 어디 갔지? 충전기. 이거 영어는 잠깐 저 이거 좀 바꿔야 돼가지고 자막 이거 설정 어떻게 바꿔? 자막. 자동 번역이 잠깐 이게 안 눌립니다. 그게 제거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아 됐다. 자동 번역. 한국어. 마케도니아. 네. 아또 히읗이야. 제일. 아. 왜 없어? 아 여기 있다. 씨. 아 이게 당황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10분짜리인데요. 아마 중간 여기까지 가지만 가가지고 IRL부터는 필요 없으니까. IR을 버스. Geneva has no connections, no social following, no college degree, and no. For some reason, he wants to work hours per day, Googling how to get his code. In today's video, we'll look at 10 powerful strategies that can help you and Bob land a six-figure job by the end of 2022. And I give you my 100% money back guarantee. All I ask is that you like the video and subscribe and give me 10% of your salary. Before we get started, I want to point out that I've been working independently for about a decade. So to make this video, I reached out to a few different hiring managers, both at big mega corporations and startups, to figure out what the decision makers are, especially when hiring a self-taught program. No prior experience. As of today, the job market is been before. There's all kinds of stories of people quitting their jobs in the great resignation, only to land a much higher paying job because there's a massive shortage of talent that spans across many industries. It's really weird,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great if you're looking for a new job, but there may be some warning signs.
잠깐 방송 껐다가 화면 공유를 노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말하는 거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혹시 말하는 거 들리나요? 오케이, 잘, 오케이, 오케이, 잘 나오나 봅니다. 그새 약간 청강하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예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 뒤에도 뭐 재밌는 내용이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7번하고 6번 요거예요. 아, 뭐 5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빌드인 퍼블릭 하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저도 하고 찰나님도 하고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지금 노션 페이지. 네네네. 노션 페이지 가야 되는데 느려서 지금. 감사합니다. 제발.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지만 다시 그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하나를 내세울 게 있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하나 만드는 거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약간 다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회사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운이 좋아서 삼성 가서 삼성페이를 만들었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이 제작자로서, 빌더로서, 뭔가 메이커로서 뭐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얼떨결에 돈도 벌어버리고 약간 이런 공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약간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거대한 거 하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거를 계속해서 알리고 이 피드백 루프에 들어가자는 게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길의 방향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만들고 중간에 로그를 한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게 사람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로그 세 번을 안 해도 되는데 러너들은 하자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 거 만들어서 내 거를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돌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후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어떤 기획을 했고 중간 발표할 때 그동안 이제 내가 뭐 만들었다 이런 거 하는 거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또 최종 발표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요 정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링크드인을 포함해서 뭐 디스콰이엇이나 뭐 사이더슬러 같은 그런 이런 거 하는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쫙 다 맞췄을 때 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저 옛날 스터디 할 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아 내가 성장해서 뿌듯해하고 끝냈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아웃풋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내가 성장한 것만으로는 그냥 사실 내가 그 기간 동안 놀았다고 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뭔가 보여줄 게 없으면은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서 이제 잔디 같은 로깅 같은 것도 쫙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걸 설명하는 글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하나씩 다 들고 나가시는 게 이 스터디의 그 시즌 4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와 이거 네 정확히 두 배 걸렸네요. 제가 15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유익했죠 저 영상? 네 저거 되게 중요한 굉장히 이제 뭔가 패러다임 바꿔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공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나를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거가 되게 낯선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생각해두면 좋은 것 같다 싶어서 공유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좋고요. 자, 채팅 쌓인 거 지금 못 봤는데 한 번만 열어보고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배터리 탈출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LLM이나 그런 걸 이제 제 1목표로 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 그 뭔가 강조된 저 친구들 있죠. 저게 딱 그 OpenAI 크로마 랭체인, OpenAI 벡터DB 랭체인 요 정도 스택을 표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딘가 외부에 앱을 올릴 수 있는 공간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에다가 저 아래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그 운영 단계에서 그 전반적으로 어떤 그 MLOps까지 갖춰진 시스템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뭐 다 같이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시에 리트리버 어그먼트 제너레이션까지 써가지고 환각 안 나오는 그런 그 앱 정도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스터디의 이번 7월까지 목표입니다. 맞나? 발표돼. 대충 두 번 하면 아마 7월, 6월, 5월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체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잘 없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다 같이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뭔가 파생되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형도를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두 번째 목표고 이제 2가 돼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어떤 테크닉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뭐 테스트셋을 그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프롬프트 바꿀 때마다 이제 계속 평가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제일브레이킹 막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당장 같이 배울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고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실 거라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스터디로서 다 같이 가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 보였던 그 그림 있죠. 풀스택 LLM 아키텍처에서 그 회색 부분으로 나왔던 그 옵스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다뤄보는 거를 좀 더 이제 엔지니어 지향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조사했지만 아직 그 심화적으로 들어갈 만한 기법 예를 들면 그 에이전트 써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정확도 낮은 자동화를 해본다거나 하는 거를 우리 스터디 안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꼭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약간 이쪽에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은 게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약간 그 POC나 MVP 같은 거를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빌딩 블록들을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장고를 쓴다고 하면은 장고에서 뭐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뭐 저 뭐냐 내비게이션 바 이런 프론트 화면 같은 것들 이제 대충 거의 90%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거 다 그냥 따뜻하게 조립한 다음에 핵심 기능 하나만 만들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그 빠르게 POC를 쳐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어떤 뭔가 밥 먹고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 개 시도해보고 빠르게 틀린 다음에 하나 반응 오는 것들 가지고 뭐 사업 계획서 따내고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이제 빌딩 블록들 만드는 역할을 이제 같이 해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프리시즌에 잠깐 했지만 이제 상용 AI 툴들 써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코딩 쪽 생각을 올리거나 전반적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스터디 시간에 다룰 수가 없을 만한 좀 깊은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이렇게 모각고 같은 거 할 때 혹은 뭐 튜토리얼 같은 거 열어서 이럴 때 이제 그냥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뭔가 자기 관심 있는 분야 발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 목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라그를 해서 최소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PDF 자료에서 그 챗봇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하자. 그냥 요 정도를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조금 더 이제 4번이 제일 헤비한 거고 1번은 꼭 해줘야 되고 이제 제일 양이 적은 겁니다. 그 현실 문제 하나 찾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로직 구현한 다음에 발표해 주는 거 우리가 늘 해왔던 거죠. 계속 기획 준비해 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뭔가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정보 탐색을 해보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그 큐레이션 치환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업로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각자 백그라운드들이 다르니까 그 모르는 거 혹은 내가 잘 아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카톡방 보면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웹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서 이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요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나 시간 많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현상금 사냥을 나서가지고 그 뭔가 단기적인 외주라던가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조그만한 거 하나 해결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경험을 해서 경력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보면 되게 날로 먹는 대회들 많아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이드 서울도 그렇고 제 블록체인 좀만 할 줄 알았으면 바로 됐어요. 여튼 그래서 그런 거 날로 먹는 그런 대회들 나가가지고 약간 수상 경력과 돈도 빼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스터디는 두 번 빠지는 것까진 괜찮아요. 거기까진 괜찮고 그 이상이면은 사실 그 수료가 처리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출석은 좀 엄격하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좀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이런 것 가지고 책 잡진 않는데 계속 안 나오면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출석은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발표 두 번 하실 거고 그리고 발표 자료 두 번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나 이제 기획까지 3회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러너들이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청강생 중도 편입 시스템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90% 이상 지금까지 하신 거를 참석을 하시고 그 후기표와 똑같이 또 자료 3개를 작성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선발 과정 안 해도 그냥 멤버로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중도에 뭐 편입하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예전보다 좀 엄격해진 거긴 했어요. 옛날엔 4번 참여하고 발표 한 번이면 오픈랩으로 참여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하잖아요. 우린 다 지금 자료 3번 쓰고 있는데 멤버란 얘기 들으려면 그래 자료 3번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3번이 꼭 그 어떤 뭔가 후기 같은 게 아니어도 되니 아 그 뭐지 프로덕트 빌딩에 관한 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를 그 뭐냐 읽고 내 이 논문 리뷰한 것 같은 거 있다 이런 거 업로드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멤버 해주시면은 뭐 좋겠네요. 뭐 사실 멤버 된다고 뭔가 대단한 특권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말하면서 제가 좀 말이 좀 뭐하네. 약간 우리 함께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마친 뒤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 OCL 스택으로 앱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서버까지 올라간 환경을 갖게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또 이제 브랜딩과 필요 브랜딩에 필요한 자료들 이 빌드 인 퍼블릭 그 최소 3개가 이렇게 배포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했던 하이어러빌리티 좀 내가 이제 좀 이제 나를 뽐내는 그런 목표로서 그 잔디나 로그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이런 거에 이제 글 올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시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때문에라도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을 한 20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20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발표 한 번 돌아온 데가 그 지난 시간 기준으로 한 8주 정도에 한 번 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주당 한 4시간 정도가 저는 이제 적당하다고 봤고 최소한 2.5시간 해서 그 발표 한 번당 한 20시간 정도는 이제 해야지 뭔가 쓸만한 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OCL에서 C가 뭐예요? 크롬합니다. 벡터DB. OP파이콘 네, OP 지금 파인콘 쓰다가 뭐 유료고 그냥 크로마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튜토리얼들 보니까 그냥 저항 없이 넘어갔습니다. 크로마로. 혹시나 지금이라도 파인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파인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OCL 스택, OPL 스택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스케줄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2주차부터 대충 15주차 이후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내일은 아니 다음 주는 그 기획을 공유하고 발표 일자 정도로 확장할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기획을 진행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다 자기 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기획 쭉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더 하실 필요 없고요. 뭐 발표 자료도 그냥 이미 기획 되신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한번 쓱 보여주시면 돼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획하시는 사람들 기획 해왔지만 많은 아이디어가 좀 진짜 없다 하는 분이나 남의 거가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드는 분이시잖아요. 혹은 청강 중인데 이거 배웠는데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의 프로젝트 거 보면서 기능 하나 정도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프로덕트 아이디어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것까지가 생각보다 아이디에이션부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꼭 없더라도 공부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 다른 분들 거 하면서 영감을 떠올리면은 거기서 붙어서 하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2주차에 기획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나 뭐 떠오르는 거 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의기투합이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주에 이게 보니까 지금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명 발표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바퀴가 한 8주 정도로 이루어진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멤버가 지금 한 11분이 돼요. 그러면은 11명이 다 발표하면 조금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정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그 11번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 이제 스터디가 좀 많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피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3주차에서는 제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본이랑 라그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할까 해요. 이게 기존 시간표에 보면은 이 랭체인 설치 워크샵 뒤에 있던 내용을 그냥 앞으로 빼온 겁니다.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4주부터 9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랭체인 막 만들었잖아요. 튜토리얼 보면서 그거랑 비슷하게 한 5주 정도는 진행을 해요. 이때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 설치하는 워크샵 같은 거를 좀 하면서 따라치고 이제 아까 우리 저 위에 올라왔던 그 사진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제 OpenAI 불러오고 랭체인이랑 벡터DB 셋업하는 요까지 만드는 거는 원래 저희 스타일대로라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해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 해보니까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다른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약간 여유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요 정도까지만 그 일단 같이 공부를 해두면은 그 뒤에 프롬프트 얻는 거나 뭐 아니면은 그 프롬프팅 한 거 테스트 세트를 얻는 것 정도까지는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그 템포가 느려진다고 해도 같이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간 정도의 배경 지식을 한 그 15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홍규님이한테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LLM 요새 메타가 뭐다 약간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그 한 15분 정도 딱 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보니까 요새 책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쭉 나와서 제가 아마 지금 그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이런 것들 좀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책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 발표해 주세요 하고 약간 좀 편하게 잘라서 드릴게요. 네, 거기 왜냐면 또 처음부터 조사하려면 시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먹기 좋게 살짝 요약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 이번 그 2주차, 3주차 때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려볼게요. 특히 이렇게 전에 계셨던 멤버들 위주로. 그리고 이때라고 해서 이제 그 표제 개발하고 있어요. 스프린트 모드 돌릴 겁니다. 계속 개발하는 중인데 이제 그 OCL부터 등록 먼저는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랑 관련 없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만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기존의 기짜심 그대로예요. 네. 내가 어떤 문제 컨퍼런스처럼 발표하고 나 어떤 이론 봤다 어떤 해결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주라고 썼는데 사실 거의 뭐 7월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 대신 그 수료와 관련해서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는 못 나가요. 15호까지는 알겠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십니다. 네. 15주까지는 무조건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때 이후로는 뭐 좀 힘들다 나가겠다 하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매주 하는 일 우리 익숙하죠? 7시부터 8시 반까지 모여가지고 지금 약간 밥 먹고 오늘은 수다를 떠는데 주로 이제 1시간만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었고 약간 이런 빌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스터디 외에 뭔가 유익한 시간 보내자 이런 거고요. 근데 90%는 그냥 소소한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고 약간 기술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와가지고 나 뭔가 이런 얘기 내 발표 차례 아니지만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적극적으로 합시다. 네, 그러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스터디하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뭐 합니다. 빌더 할 일은 이거 그 템플릿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청강공도 두 번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게 되고 참여자 할 일 보겠습니다. 리서치한 내용 공유 DB 업로드 합니다. 일로 넘어갈게요. 제발 줘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지금 시즌 4 맞춰가지고 옛날 거 좀 빼고 제 거 아니네? 여긴 적용 안 돼 있구나. 여기 돼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공부한 것 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 기록을 적어놨거든요. 그냥 형식 자유고 그 내가 이런 거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자료 DB에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없는데 예시만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 보드가 안 나왔네. 아까 전에 제가 그 스프린트 보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는 그 어카운트빌리티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써요. 이거 좀 좁혀라.
이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각자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저 뭐냐 티켓을 칸반보드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해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 4 것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태스크를 하겠다 하는 걸 이렇게 되게 짧게 분절해가지고 보고 그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는 식으로 그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티켓 만든 상태에서 아 저 뭐 했어요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이걸 링크를 넣어가지고 AI로 뭐 소프쇼핑식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내가 어떤 로그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관을 지어서 이번 주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티켓에다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해되시죠 다? 요즘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떻게 만들 내용이 없으면 뭐 알잖아요. 그냥 저희는 그렇구나. 다음 주에 열심히 하자.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뭐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이번 그 공부를 해야지 늘죠 사람이. 그래서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늘었다 하는 것들 보여줄 만큼 적당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 기분인데 그냥 세 줄짜리 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약간 했는데 안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되니까 어쨌든 한 내용을 DB 업로드하시고 링크 연결하시고. 그리고 기덥에 이제 5회 전지심기인데 요거 아마 생각보다 빡셀 거예요. 사람들이 할 게 많을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플랜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OS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다큐멘테이션 고치는 것만 해도 잔디 색깔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야매로라도 뭔가 해야 돼요. 기덥 자체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짜연 저 뭐냐 다른 레포에다가 PR 날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님 그 레포 있잖아요. 없나요? 가짜연에? 그 뭐 추천 시스템 레포 같은 거 있다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경찰님 거에다 가가지고 이거 뭔가 그 뭐냐 오타 있다 이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잔디 하나 심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색깔 좀 세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너무 회색이야. 네. 그러니까 오타 만들고 자꾸 만들고 자꾸. 그러니까 네. 사막화 됐어요. 어쨌든 그냥 보기 나 너무 힘들어. 사실 코드로 꽉 채우는 게 맞는데 아 이게 뭔가 그 직장 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놓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가라로라도 일단 잔디 색깔이라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실제로 코드 올리겠지. 네,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 이번 주에 뭐 했다 하는 것들을 그 이력 관리용으로 적어놓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하이어러빌리티 아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한 그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저거 두 개라고 판단해서 저것만 올려놨습니다. 남기게 남기고요. 발표자분들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업로드 일요일까지 하세요. 약간 화요일, 수요일날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모각하고 만들고 하시고 일요일날 업로드하고 그 청강공지 해야 되니까 목차 카톡방에 미리 올려주시고요. 예, 그 예를 들면은 너 이번 주에 그 적당히 구조 있잖아요. 그 내가 쓴 그 다룬 이론이 뭐고 약간 그 안에 뭐 소제목들 몇 개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꼭 잊지 말고 그 가짜연 레포에다가 그 발표자료랑 코드 업로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진슬님이 쪼아주실 거예요. 매주 발표 스프린트 보드도 진수님이 해주실 거고 이거 업로드 했냐 계속 확인하는 그 뭔가 이 챙기는 역할을 다 해주실 거라서 진수님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거 좀 채찍질을 빡세게 해주시고 이거 참 그 발표 구성에 관한 건데요. 이거 다른 링크로 가네. 이 발표 예시를 들어서 뭔가 보여드리면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왜 노션에서 안 열리지? 노션에서 열어보겠습니다. 그 제일 군더더기 없이 쓰신 분이 용서님이어서 용서님 거 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잘 쓰신 분들 많은데 제일 뭔가 머리꼬리 떼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필터가 적응이 안 돼 있구나. 아,
이게 참 그 옛날 거라서 그러네. 아, 요사는 뭔데? 네. 요게 맞는 거겠죠? 중간 발표죠. 기획 개간단하죠? 네,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긴 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요 자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뭔가 머리꼬리 다 있어요. 자, 나 이거 왜 한다? 쇼핑이 인지적 비용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찾고 싶다. 근데 추천 모델 만드는 건 어렵다. 그래서 제로샷으로 해보겠다. 관련된 이론이 뭐가 있다? 네, NLI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로샷 NLI 할 때는 어떤 거 쓴다 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간단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좀 더 길어도 돼요. 근데 지금 군더더기가 제일 없는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제로 구현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이 흘러가는지 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예, 그래서 판단 기준 같은 거 어떻게 뭐 정의했고 크롤링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코드랑 같이 설명 코드 노트북 하듯이 만드셨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네, 위와 한 개 참고 자료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습니까? 제가 쓴 것보다 이게 예시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 용서님 참 그립습니다. 혹시 아직 그 회사 같이 다니고 계신가요? 네. 저희 팀 팀장님. 아, 진짜요? 아, 역시 대단해요. 네. 아, 제가 약간 보고 싶었다고 전해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그러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구나. 네. 발표 구성할 때 그냥 요 3단계로 하면 됩니다. 현실 문제 찾기, 이론, 코드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진짜 우리 그 제가 말하는 부분 우리 23분 남았는데 그동안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 정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그 기획 얘기하면서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각자 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가 11명이니까 한 사람당 5분씩 하면 이론적으로 하는데, 뭐 서로 이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3분 컷 혹은 세 줄 요약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나 그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미리 공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 각자 하는데, 여러분 자기소개 저희 페이지에 있는 거 아시죠? 그 가짜연 프로젝트 페이지에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청강이신 분들은 아직 권한 없어가지고 못 작성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일단 멤버이신 분들 먼저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일단 자기소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진짜 생처음 오신 영상님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약간 미리 청강을 좀 늦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제가 돌아가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10시 저희 칼같이 10시 되면 끝내거든요. 시간 없으면은 다음 주에 좀 더 마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자기소개하고 그 네, 스프린트 보드 셋업은 내일 하죠. 뭐 그 자기소개하는 걸로 일단 오늘 그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저 화면 공유만 좀 먼저 끌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해보죠. 네, 채팅 보고. 자, 좋습니다. 없으시면은 그러면 영상님부터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안 켜고. 마이크를 잠깐 한번 영상님이 말하는 거 혹시 들리시나요? 그 저 들리시나요? 쭉 잘 안 들리면은 제가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끌게요. 그렇게 하고 음소거 하고 그냥 각자 돌아가면서 각자 자리에서 마이크 켜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네. 기찬심 네, 사기에 참여하게 된 정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가짜연에서 5기 러너부터 시작해가지고 6기, 7기 그 인스트럭션 데이터셋 만드는 그 프로젝트 빌더로 참여했다가 이번에도 이제 그 네이버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이제 크레딧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 공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도우미 그 프로젝트 이제 빌더를 하고 있고요. 기자심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 좀 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뭐 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관리하거나 이런 면에서 조금 역량을 좀 쌓기 위해서 저한테 좀 자극이 되고자 기자님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제가 마이크 끌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지난 시즌부터 영상님이랑 같이 공모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수도권에서 그 데이터셋 저 만든 거 데모하셨을 때부터 진짜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저희 그 뭔가 곤조랑도 맞고 뭔가 네,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기쁘고 저희 이걸로 기자님의 지금 장발 미남이 너무 더 늘었습니다. 네, 광순님 한번 모시죠 언젠가. 네. 이렇게 되고 네, 아무튼 범상치 않은 사람들 너무 좋고요. 그 네, 이러면 일단 그 명사님 발표 들었고 다음 분이 이제 지아님 오늘 처음 오시는 거니까 지아님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마이크를 처음 써봐서.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뭐 별 거 없고요. 그냥 뭐 인공지능 코스 3개월 그 양재 AI 트랙에서 하는 인공지능 코스 3개월 코스 뭐 그거 수료했고요. 인공지능학과를 다니고 있긴 해요. 고려사이버대학에서 인공지능학과 다니고 그다음에 디자인 복수전공하고 그리고 상담 심리학과 복수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과 부전공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걸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LLM으로 한 게 상담 심리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랭체인으로 구현을 해봤고, 그러면서 그걸 좀 고도화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 내담자랑 상담사랑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그 상담사 안내 시스템이라고 해도 상담 심리학의 기초적인 도메인 지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그 내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상담 심리학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고, 거기에 좀 더 고도화시켜서 자살 예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내담자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대신 그래서 그 온라인 서비스라고 해도 내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거나 또는 범죄 욕구를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그 접수 면접이라는 좀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걸러냈는데, 그 기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면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가가지고 가르쳤는데, 뭐 가르친 건 아니고 사실 보조 강사였죠. 어쨌든 근데 그 지내다 보니까 지아님이 저희가 그 추구하는 인재상이랑 너무 맞아가지고 프로덕트 만들고 싶어 하시고, 이제 머신러닝 기초 배우신 상태에서 랭체인으로 뭔가 만든 경험이 있으시니까 같이 와가지고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어렵게. 아, 지아님 혹시 그 캠 켜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다 캠 켜는 거라. 제가 지금 캠이 없어요. 집에 PC에 캠이 없어서 예주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구해 봐주시면 만 원 정도 합니다. 꼭 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지아님 얼굴 보는 건 다음에 하고, 그 저희가 저랑 진슬님이 그 비슷한 거 만들다가 저 개같이 망했어요. 저 원래 업적으로. 아, 저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제가 저
여튼 제 딴에서 이제 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데드라인 못 맞추고 망했는데, 근데 여튼 이런 거에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현님은 저 뭐냐 그때 저희 그 수업 들으신 분은 세 분이 뭉쳐가지고 뭔가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웹 두 분이랑 지현님이 뭐 여러 가지 기획이랑 디자인 다 하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술님이 관심 있으시면 저기 가가지고 뭔가 테스크 한두 개 정도 해보면은 뭔가 주제 비슷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여튼 뭐 약간 이제 사실 사람 많아지니까 주제 비슷한 사람들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여튼 그러고 뭐 환영합니다 지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누구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거 좀 사람 많으니까 목록이 좀 세네요. 명찬님 가시죠. 네.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하고. 아, 들리시나요?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정명찬이고요. 원래 이전부터 가짜 연구소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접근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IT 업무 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회사를 들어올 때 LLM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초반에 잠깐 참여를 하다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은 영상 이상 탐지 쪽 그 서비스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이직에도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좀 이직을 하기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 하고 네, 저도 당했죠. 그 분명히 머신러닝 시켜준 데서 갔는데 그 MES만 잔뜩 만들고 온 아픈 경험이 있고요. 네, 뭔가 이제 같이 한번 재밌는 거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다음이 누구셔야 되지? 그러면 그 병철님이어야 되고. 네. 음소거 제가 음소거 할게요 또. 말하고 계세요? 네,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 네, 좋아요. 영상이 꺼졌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영화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도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참외형 벚꽃 지도라는 거를 빌더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배워보고 하는 그 두 개의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지금 빌더링 하고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LLM을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보안 느낌으로 제일브레이킹이라는 걸, 프롬프트 제일브레이킹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하긴 했지만 귀찮심이 와가지고 좀 더 자극을 받고 많이 얻어가고자 지원하게 됐어요. 원래는 청각만 하려고 했는데 청각만 하면은 끝까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냥 책임감 갖고 러너로 왔습니다.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님 정말 지금 스터디를 한 몇십 개씩 하시는
되게 괴물 진짜... 같은 분이라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할 줄 아시는 분 10개 됐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내 배움에 진심이신 분이고 또 어렵게 초빙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약간 아 귀찮신 인재풀 언제까지 늘어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흥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그 뭐 영원님 할 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가 경험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안심 4기에 지원한 민병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갔을 때 빅데이터과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랑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연어 처리 쪽이 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LLM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문과 베이스라서 이런 약간 컴퓨터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지금 되게 신기해요. 근데 되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 챗봇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LLM하고 챗봇을 같이 적용을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GPU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더 큰 데로 이직을 하고자 여기 빅잔심에 들어와서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좋은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해주실까요? 제가 병철님이랑 그 22년이죠. 저희가 그 스터디 하다가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회사 같이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잠깐 같이 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원래 저 뭐냐 시즌1부터 사실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대학원 수학이랑 겹쳐가지고 약간 저희가 인연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네, 경철님 뭐 지금 라그 쪽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링 쪽에 지금 관심 많으시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이제 아, 내 프로젝트에 갖다 쓰고 싶다 하는 이렇게 분들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영입해가지고 그냥 같이 뭔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가 누구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청강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배제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광수님은 청강이시니까 지금 뭔가 다음 주에 기획 발표하고 청강 하시는 분들 쭉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찰님이네요. 가시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너무 부럽잖아요. 네, 경찬님도 지금 활동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추천 시스템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1년 됐나요? 그거 한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제 자기 프로덕트를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꾸준하시고 꾸준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야지 뭐가 잘 되죠. 제가 좀 안 꾸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빠른 반박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여튼 경찰님도 환영하고요. 네, 지금 한 두어 분 정도는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멤버들 빼고는 다 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늦게 온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좀 머리 아파가지고 홍규님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아, 네, 여기 앞에 가가지고 제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홍규라고 하고요. 전 삼포구 개발자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 스킬 그리고 도메인 널리지 포기했고요. 그래서 좀 낮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 일하고 밤에는 이제 LLM 쪽을 해서 이제 낮이 밤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강학습 쪽에 관심 많고 생성 AI 쪽에 관심 많았고 요새는 RLHF를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말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오디오 제너레이션 아니면 널프나 이런 곳에 막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거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창피해라. 아, 홍규님도 계시죠. 지금 네. 거의 영화님만큼이나 다양한 스터디에 지금 참여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진짜 진심으로 개발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홍규님 했고 아 이제 선모님 한번 가실까요? 네. 네. 저는 구선모라고 하고요. 그 석사 과정에는 그 NLP 태스크 중에서 그 어서 어트리뷰션이라고 좀 이제 글 가지고서 뭐 어떤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의 약간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냐 이런 걸 약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태스크 연구를 했었고 이제 취업은 이제 그냥 뭐 그 자이너 처리 쪽 하는 그런 그냥 회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기전심은 저도 뭐 이렇게 처음 온 거는 어떻게 조금 제일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자유도가 높아 보여가지고 여기 처음 여기로 입문했다가 이렇게 기전심에 이제 스며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번 기수부터 전 다른 스터디 좀 빌더 일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인코더 스터디라고 좀 이제 다들 이제 LLM만 이렇게 너무 핫하니까 그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 버트 계열 모델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스터디를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스터디를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차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선모님도 네 지금 되게 활동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만들고 싶은 거 확실하시니까 그래서 인코더 써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그 뭔가 얘기해보시고 지금 여기 뭐랄까 저쪽에서 어떤 걸 하게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들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그 프로덕트 만드시는 분들한테 뭔가 기여가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분들도 또 가가지고 저기 있는 스터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아름아름 스카우트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 여기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10시 됐고 저 이제 시작 시간은 안 지켜도 끝 시간은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라 오늘 스터디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뭔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 다루는 거는 조금 3주차부터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주는 말씀드렸듯이 공지 그 계획 기획을 이제 간단하게 발표할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이번 주에 얘기 못하신 분들 한번 쭉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 뵐게요.